자네도 1월 31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방송물 내용은요, 클레이튼입니다. 클레이튼. 자, 유튜브에서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 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상장사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클레이튼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블록미디어에서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클레이튼 공식 디스코드 해킹. 자, 이 해킹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클레이튼은 어떠한 게시물이나 링크에도 반응하지 말아달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 공지를 올렸는데요. 클레이튼이 외부 침입 해커가 생겼습니다. 자, 클레이튼 커뮤니티가 요새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핀시아라고 있습니다. 이거랑 지금 합병을 했잖아요. 자, 합병을 해서 핀시아 재단 그리고 핀시아 그 해당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요새 최근에.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게 두 개의 포털 사이트가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핀시아 측에서 이제 그 홀더들이 앉아가지고 뭐 굉장히 이게 반발을 많이 하는데요. 이 클레이 이게 나중에 아마 돈이 될 겁니다. 클레이튼이 지금 3년 가까이 고점 5천원까지 찍었다가 100 몇십 원 거의 뭐 100원대까지 그럼 뭐 마이너스 95%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클레이튼이. 저도 클레이튼 갖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날마다 정권 잡는 거 아닙니다. 또 때가 되면 민주당 정부가 이제 또 정권을 잡게 되면 결국은 훗날 이 카카오 코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카카오 코인, 이 카카오 코인이 또 빚을 발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클레이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굉장히 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 여기 이제 네카오입니다.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코인 반대 해가지고 클레이튼, 시야, 투자자들 왜 싸우나. 뭐 이래가지고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은데. 자, 네이버 플러스 카카오 코인으로 불리는 클레이튼, 핀시아, FNSA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토큰 비율에 따라서 불만을 가진 투자자들 사이에서 통합을 반대하면서 한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자, 펜시아 달래기 투자가 관건이다. 이게 이제 그 지명도에 따라서 클레이튼 카카오 코인이라는 명성을 기반으로 2019년도 하반기에 빗썬과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5천원을 찍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은 이제 270원, 얼마 전까지, 한달 전에 약 350원, 60원까지 올랐죠. 자, 올랐다가 이제 고점 대비 95% 폭락을 한 건데요. 거의 뭐 100원 가까이 급락했기 때문에 99% 폭락했습니다. 폭락했다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클레이튼, 갖고 있는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1클레이. 그다음에 통합 토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된 건데 클레이튼 플러스 핀시아 1대 148 아마 이게 이제 웹3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웹3. 자, 웹3로 가게 돼서 이제 훗날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돈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은 이 네이버 클레이튼과 핀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해킹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 카카오 코인만 돈이냐? 여러분들
무료 채굴 하세요. 무료 채굴. 뭐하러 코인 발행한 거를 돈 주고 삽니까? 자, 이 팁스 플랫폼 K 다이아몬드 코인에서 여러분들 매일 화폐를 찍어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자, 이 팁스 플랫폼 K 다이아몬드 코인 재단에서 여러분들 코인을 찍어내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들어오셔서 이 팁스 플랫폼에 들어오셔가지고 코인 채굴하시면 됩니다. 코인 얼마나 예쁩니까? 팁스 코인. 자, 여러분들이 팁을 주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다발로 주는 이 팁스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무료 채굴하십시오. 자, 그리고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맺고 돈을 버시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사실 분은 아래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도 1월 23일 아침 7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SBS 전국 CF방송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이때 동영상 녹음한 게 13년 전인데요. 지금은 뭐몇년더 흘러가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30대에 건축회사를 할때 그때 당시에는 SBS, KBS, MBC 요 방송국밖에 없었을 때 전국에 대한민국 전국에 펜션이라는 것을 최초로 제가 세상에 알린 장본인입니다. 자,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전 재산 경매로 다 빼앗겨서 나를 음모하고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제 재산을 유린했습니다.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이때 30대의 꿈을 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이 파워포인트는 한번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여기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수익이에요. S&P 나스닥을 투자를 해서 1년에 세금 낸 것만 약 6억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세상을 제가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으로 인한 고통처럼 가장 큰 고통은 없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저는 돈 버는 능력을 하늘이 내려줬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준 이돈 버는 기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가 될 것이다.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와 인연이 닿아서 돈으로 인한 고통, 이거는요, 나라님도 못 구해줍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고 저를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의 종잣돈으로 지금 얼마의 수익이 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는 길은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사람이 살아온 과거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요게 CF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정석해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꼬이. 뭘꼭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꼭 에러가 터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성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자, 자, 요거 요 손님. 정도로 방송 녹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 메인 채널에 걸려져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어제도 팁스 K다이아몬드 코인, 여기 보시면 후원자, 불꽃다발님 200만원 후원금이 들어왔고요. 자연님이 100만원 들어왔고요. 자, 어제 저녁 때 수익이 난게 얼마입니까? 367달러 추가로 수익 났고요. 추가로 수익 났고, 8시간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잤어요. 그냥 편안하게. 어차피 하락장이니까.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에이다를 투자를 했습니다. 자, 에이다를 투자를 해서 추가 수익이 지금 얼마 더 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판단은 하늘도 모르고 신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저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니까 다 압니다. 이돈 버는 기술을 누가 가르쳐 줬다? 부처님이 가르쳐 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음악만 들으면 돈이 복사되는 팁스 코인 무료 채굴입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자,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면, 자, 여기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 보입니다. 저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하늘이 저한테 부처님이 하나님이 오래전서부터 이돈 버는 기술을 저한테 가르쳐줬고 저는 그 하나님과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재산 중에 큰 돈이 아니라면 한번 빚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를 만나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보실 분은 바꿔보십시오. 자,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들어오실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돈 안 받습니다. 돈안 받고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팁스 플랫폼, 팁스 플랫폼은요, 여기에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2억 원 가까이 들어갔고요. 2억 원 가까이 들어가서 무료 채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돈이잖아요. 근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유튜버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텔레그램에 백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도 여러분들한테 단돈 10원도 안 줍니다. 이건 잘못된 세상이죠. 저는 이 팁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팁스 플랫폼에 고상해 준 대가, 노력해 준 대가를 여러분들한테 무료 코인으로 나눠 드리면서 상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년 전, 7년 전서부터 이렇게 무료 채굴했던 코인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디지파이넥스 세계거래소 32입니다. 주당 80달러까지 올라서 지금 하한가고요. 자, 하한가고 이게 이제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50%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젝트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시면 자, 후원금을 내주시고, 팁스 K다이아몬드 이 후원금에서 내주시는 분들의 자금으로 수익금이 생기면 40%는 본인한테 제가 돈을 나눠드리는 거죠. 나눠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 교주예요. 자, 이 사이비 교주한테 여러분들이 자본금을 100만 원을 11조로 내주시면 제가 이 돈을 인 마이 슈킹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11조로 받은 돈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40%. 그리고 나머지 40%는 어디에다가 쓴다? 바로 이 팁스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 가치 증대를 위한 매입 자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K다이아몬드 코인, 이 팁스코인은요,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벌써 2년 전에 상장했고요. 지금 하한가인데도 원래는 상장 폐지 여건에 들어가는데 재단의 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고 있고 K 다이아몬드 코인의 가치가 훗날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디지파이낸스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장 폐지 여건이 하한가에 지금 1년 동안 있는데도 상장 폐지를 안 시켰습니다. 자, 2차 상장이요. 2차 상장이 코인W 2차 상장입니다. 이 코인W의 2차 상장이 작년 10월 달에 2차 상장을 했습니다. 10월 19일 날. 자, 그래서 가격이 펌핑이 왔죠. 이거는 재단에서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뿌렸던 씨앗을 다시 다 걷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짜증나는 사람들은 어차피 던지게 돼 있습니다. 재단이 일부러 안 올립니다. 뿌렸던 씨앗 다 걷기 전까지는 때려 죽어도 안 올라갑니다. 그 시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자본금은 여기서 계속 모아지는 거죠. 자본금.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얼마의 수익금이 그럼 추가로 더 났느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벌어들인 돈이에요. 자, 새벽에 벌어들인 돈입니다. 자, 여기 시간 나오죠. 5시 11분, 5시 59분, 6시 66분. 이게 66분이냐? 아유,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46분이야. 66분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331달러, 69달러, 그 다음에 22달러 추가 매입해서요.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가요?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 331달러 플러스 69달러 플러스 22달러 곱하기 1330억 하면은 약 56만원 되네요. 56만원. 56만원. 여기 A다, A다, A다. 쇼 쳐가지고요. 하락장에다가 배팅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실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수익 실현, 아까제 5시 반서부터 수익 실현했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여기서 다 수익 실현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꿈은 금융 광화국이다. 훗날 제가 이 사이비 교주 노릇을 하면서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저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한 번쯤은 이런 꿈꿀 수도 있다. 나의 꿈은 금융공화국이다. 전부 다 나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내 목표는 금융공화국이다. 저는 이걸 준비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환갑인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근데 하느님이 나안 데리고 갑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금융공화국의 종지부를 찍지 않는 이상 하느님이 절대 저안 데리고 갑니다. 부처님이 저 절대 안 데리고 가요. 왜? 살아있는 부처가 돼서, 살아있는 예수가 돼서 세상을 바꿀 놈이기 때문에 절대 저안 데리고 갑니다. 앞으로 한 40년, 50년은 안 데리고 갈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40, 50년 이상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영상물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돈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영상물에 자주 검색이 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꼭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거네. 핏줄인 내 자식한테 평생 돈으로 인한 고통을 주게 하는 것, 그것처럼 큰 죄악은 없다. 환갑을 넘기면서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때는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고요. 자수성가해서 30대에 100억이라는 재산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쫄딱 망했죠. 뭐 때문에?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앉아가지고 헛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저는 인생이 패가망신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기사회생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회생을 하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건 바로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하나님과 부처님이 저를 돈 버는 기술을 다 터득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환갑을 넘기면서 느낀 깨달음, 특별한 대책과 생각 없이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사는 인생인 줄 알고 저도 똑같이 그냥 때가 되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0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평생 돈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사는데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자식을 낳고 살면서 금전적으로 평생 절대 헤쳐나가지 못할 그 엄청난 고통을 주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사는 것, 이것처럼 가장 큰 죄는 없습니다. 꼭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해하고 고통을 받게끔 하는 게꼭 다른 사람을 죽여야 그것처럼 큰 죄는 없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고 여러분을 당신을 위해서 선택한 와이프한테 평생 돈으로 인한 고통을 물려주게 사는 거 그거 죄죠. 그것처럼 큰 죄는 없다. 제가 60이 넘어서 터득한 제 생각입니다. 제 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저를 찾아오시고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맺으십시오. 그런 분한테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입니다.